서울은 뉴스원 권영리 기자는 이코노미스트 유럽을 최근 여론조사에서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섰다. 7일 현지 시간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8월 4일에서 6일 사이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는 45% 대 43%로 트럼프를 2%포인트 차이로 앞섰다. 그 전주에는 해리스는 같은 여론조사에서 46% 대 44%로 트럼프를 2%포인트 차이로 앞선 바 있다. 점삼 주점만 해도 이 여론조사에서 해리스는 41% 대 44%로 트럼프에 뒤지고 있었다. 하지만 이래서 2주 만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선 사퇴 후에 혼란에서 벗어나 역전한 것이다. 해리스는 지난 6일엔 러닝메이트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지명했다. 트럼프는 다음 날인 7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월즈 지명에 대해 그는 매우 진보적인 사람이며 충격적인 지명이다. 이보다 더 기쁠 수는 없다고 말했다. 이코노미스트 유거브 여론조사는 1413명이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%였다. 한편 여론조사를 종합한 평균에서는 두 후보가 박빙으로 나왔다. 더힐, 디시전 데스크 HQ의 전국 여론조사 종합 집계에서는 해리스는 47.4%, 트럼프는 47.3%의 지지율을 얻어 둘의 차이는 0.1%포인트에 불과했다.